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가 나온 기업, 그리고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이상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임상 이상 시험에서 1차 평가 지표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시험한 물질은요, 이 녹용에서 추출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든 물질인데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지난해 5월에 국내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서 이 환자 코로나19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현재 실패에 좀 도달을 한 상황인데요. 회사 측은 시험 방식과 절차 등을 재검토해서 3상 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2차 지표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익 개선에 따라서 배당 성향을 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현재 1조 원을 향해서 순항 중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선 서비스 매출이 1조 4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 개선세를 이끌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요, 2019년에 1분기에 턴어라운드 한 이후로 이 9분기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캠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이 모노니트로벤젠의 장기 공급 계약에 맺은 데 이어서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의 질산 유도품 자체 생산 계획 발표로 실적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잘 방어를 했다라는 이 증권사의 커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신증권의 한 연구원은 배출권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현재 3만 6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주가추이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셀트리온은 이번 해 들어서 주가가요 18% 넘게 떨어졌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이번 해 들어서 15%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코로나19 이후로 바이오 의약품의 수요가 늘면서 급속하게 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이르면은 모더나 백신에 대한 시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요. 1년 새 설비 투자액이 1,100억 원으로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보증권의 한 연구원의 이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주가 수준이 여전히 높지만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인식 현재 시장에서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주가 추이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